네, 두 번째 이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다음 분기에 적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현재 영업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적극적으로 감산하면서 이익 방어에 나섰어야 됐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4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재고치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쌓인 재고만으로 내년 한 해 영업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세가 아주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큽니다. SK 하이닉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좀 신저가를 좀 갱신을 한 모습.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8만 원대를 좀 고지하지 못하고 있는 뭐 좀 탈환하지 못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우려가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다음 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라는 좀 SK 하이닉스의 좀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좀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반도체의 어떤 손실폭을 메꿀 수 있는데 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온전히 반도체 회사고 특히 이제 D램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D램 가격에 대한 하락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여기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 수준의 위험이 아닐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에 지금 재고 수준이 지금 한 40주까지로 관측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처에서 지금 재고를 어떻게 보면 빠르게 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면 공장을 멈추고 지금 상황에 좀 쌓여있는 재고만 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이런 부분에 좀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2012년 하이닉스가 SK그룹으로 편입된 이후에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더욱더 큰 적극적인 감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좀 질책성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냐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신저가를 갱신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을 좀 역행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에 어떤 적자폭까지도 충분히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 가장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로서 좀 마이너스가 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역발상을 하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주가가 좀 선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이 돌아서는 순간을 좀 확인하고 좀 사시기에는 좀 늦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지금 신저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승 추세가 나오는 순간에서 좀 매수를 해도 좀 늦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악재들은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보다도 낸드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손실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솔리다임이죠. 전 이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같은 경우가 지금 인수를 하면서 9천억 정도의 지금 이제 누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우냐가 제가 볼 때는 큰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서 보는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선반영을 좀 봤을 때 이런 좀 실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주가는 이미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8만 원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 의견을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역발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의 매수보다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좀 상승에 대한 어떤 터닝원한테 됐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관심 종목으로 SK하이닉스는 꼭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SK하이닉스 지금 꼭 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는 사실 지금 뭐 누구도 확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타격도 좀 클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예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빗나가는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좀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끝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반등이 좀 새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좀 반등하는 데는 크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쏟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D램이나 낸드 쪽에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D램의 업황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 가장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저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는 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격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D램의 어떤 업황이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빠르게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좀 중소형 반도체의 어떤 수익률을 좀 SK하이닉스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안전한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기 침체라든지 업황의 터닝어라운드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사시려면 주가는 미리 가 있다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미리 주가는 반영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자율주행 관련 업종도 짚고 왔고요. 반도체 업종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